이거 무거운 걸 들고 나가야지. 그건 내가 들어도 되지. 장갑 낀다는 걸 잊어버렸네. 수건은? 수건은? 아차! 술을 세탁도 안 하고. 아유, 그래도 무거운 먼저 들고 가지. 내가 또 질질 끌고 또 가게 생겼어, 맨날. 그냥 부부 동반에 혼자 가시는 게. 설마 운전도 설마? 네. 야. 300m 교차로에서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붙이면 안 되는데. 붙여봐. 더 우측으로 좀 붙여. 봤어. 지시는데 하시는데. 대박이다. 자기는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. 아까 자. 나한테 운전대를 맡겼으면은 내가 엿장수요.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자기는 눈을 붙이셔. 세상에. 자상하시다. 어? 당신이 운전하면 난 잠을 못 자겠어. 시원하대. 잔소리하고 싶어서 그러지. 아니 그게 뭘. 아니라 나하고 이 운전 스타일이 틀리니까. 그거를 내가 밟는 그 타이밍하고 당신이 밟는 타이밍하고 이게 다르니까. 의지하고 딱 반대구나. 알았어. 천천히만 가. 이 아저씨 태클을 걸으려고 그래. 태클을 걸지 마. 아, 능소아 너무 예뻐. 정말 너무 예쁘지?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구만. 난 저게 잘 안 들어오는데 당신은 그렇게 감탄을 해? 그냥 이게 사람이 성격이 다른 거지. 그러니까. 자기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잖아, 그지? 다른 여자가 가벼운 가방 메고 가도 또 나온다, 또 나온다. 내 아내가 무거운 백 배도 그건 안 들어와, 그지? 아, 그 얼마 언제까지 써먹을 거야, 도대체? 완전 멀었어. 좀 안 달라졌으니까. 아니, 그래서 젊었을 때 못한 거 내가 많아서 그걸 내가 인정하잖아. 그래서 여행 잘 보내줘. 설거지도 해줘. 무거운 거 들어줘. 청소해줘. 뭐, 나만한 남자가 그렇게 쉬워? 응? 말해봐. 할 말 없지?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. 태클을 걸지 마.